이번 시간에는 캠페인 기획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목차,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목차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담당자와 연락처, 그리고 미팅 노트, 채널 목록, 이렇게 기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넣었고, 캠페인의 개요와 미션과 목표, 주요 전략, 컨셉과 키 메시지, 채널별 세부 예시, FAQ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한번더 들어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본 비율로 보면은 좀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원본 비율로 보시면 좀더 깔끔하게 페이지 내용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기획서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주요 특징은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2단 내에서도 여기서 또 2단으로 되어 있죠. 1단, 2단, 3단이 아니라 1단, 2단 하고 2단 내에 1단, 2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모르시면 페이지 만들 때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아시고 진행해 볼게요. 자, 제목 에티오피안 블루문 캠페인 기획서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눌러서 전체 너비로 해주신 다음에 작은 텍스트 눌러서 좀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요. 그냥 글자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차는 여기 따로 블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목차는 꺼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차와 캠페인 개요라고 해서 두 개를 먼저 써주고 글을 나눠줘야 됩니다. 레이아웃을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시니까. 일단 한글로 목차 먼저 쓰고 캠페인 개요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 두 개를 열로 나눠주는 거죠. 메뉴 버튼 누르고 전환에 열 가서 블록을 나눠준 다음에 블록의 위치를 살짝 조절해주세요. 이 블록의 위치는 나중에 만들고 나서 다시 조절해도 되니까 일단 대충 조절을 하시고, 목차는 인용 블록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목차는 인용 블록으로 전환을 해주고, 캠페인 개요는 제목 2 블록으로 전환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인용 블록은 크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인용의 크기가 현재는 기본인데 크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목차 블록 아래에 목차 블록을 생성할 건데요. 목차 블록은 고급 블록이기 때문에 맨 아래에 내려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지 않고 검색을 할게요. 목차 한글로 슬래시 누르고 목차라고 입력하시면 고급 블록 중에 목차라는 개요가 나옵니다. 목차를 클릭해 주시면 현재는 제목 블록이 캠페인 개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차가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이 제목 블록을 여러 개 만들면 그 블록들이 같이 자동 연동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 볼 거고요. 목차 블록 다음에는 캠페인 담당자가 있죠. 줄 한번 그어주고 캠페인 담당자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글자가 옆으로 길게 나타나면 블록이 이 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차 블록 아래에서 같이 넣어 주어야 합니다. 목차 블록 아래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구분선 하나 먼저 그어줄게요. 구분선 그어주고, 그 다음에 캠페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용 블록을 만들 거기 때문에 큰따옴표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비어있는 용 나오죠. 캠페인 담당자라고 해주고, 캠페인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기 위해 표를 입력해줍니다. 표 만들어서 캠페인 담당자 하는데 지금 표가 너무 확대돼서 잘안 보이죠? 그럴 때는 모니터 비율에 맞춰서 컨트롤 숫자 0, 위에 일렬로 있는 숫자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 숫자 0 눌러서 모니터 비율에 맞추고 작업을 한 다음에 돌아올게요. 일단 담당자 직급 연락처 이메일이 4개의 열, 3개의 행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크게 보셔야 되니까 4개의 열, 4 곱하기 3 나오죠. 숫자로 4개의 열, 3개의 행 만든 다음에 축소를 더 해요. 축소를 더 하고 저는 더 확대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붙어지죠. 이 사이에 이 담당자와 직급 사이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더블 클릭하면 라인의 그 글자의 크기에 맞게 딱 줄어듭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라인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옵션에 제목행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직급과 이메일 연락처를 만들 수가 있죠. 다시 원본 비율에서 확대를 좀 하고, 이제 캠페인 담당자 글자도 좀 굵게 해봅시다. 굵게, 목차도 굵게. 그리고 미팅 노트랑 채널 목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용 블록을 넣을 거예요. 큰 따옴표 눌러서 미팅 노트, 그리고 채널 목록도 할 거니까 그냥 미팅 노트를 복제하죠. 미팅 노트에 엔터를 눌러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아니, 미팅 노트는 페이지죠. 슬래시 눌러서 페이지 만들어 주고, 페이지가 들어올 텐데 그냥 오늘 날짜를 입력한 다음에 미팅 노트라고만 쓰고 아래에다가 안에 미팅 노트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팅 노트는 회의록이라고 하는데, 회의록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할때 자세하게 다뤄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미팅 노트 다음에 있는 인용 블록은 미팅 노트가 아니라 채널 목록이죠. 채널 목록하고 그 밑에 표를 만들어 줍니다. 표. 채널 목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채널 목록에는 채널 두 개의 열과 여섯 개의 행이 있습니다. 채널과 URL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열과 여섯 개의 행이 있어요. 자, 컨트롤 V 하면은 틱톡과 함께 붙습니다. 틱톡이더라고요. 틱톡이. 틱톡. 요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목 행, 제목 열 맞춰주고 더블 클릭해서 이 길이를 맞춰줄게요. 나중에 확 축소를 할 거니까 다 같이 내용까지 보입니다. URL이. 나중에 축소를 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확대를 좀 해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왼쪽 열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굵게 같이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캠페인 개요 아래의 내용들을 채워볼 겁니다. 이 글자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일단 캠페인 개요에다가 줄 한번 그어주고 내용 써주고 콜아웃 블록을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디자인을 여러 개 고민을 해봤는데 이 디자인이 현재로서는 제일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캠페인 목표, 미션 및 목표죠. 마찬가지로 마크다운 써서 이 캠페인 미션 목표라고 쓰시면 여기도 나타나죠. 목차도. 이 내용이 목차라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콜아웃 블록을 넣을 건데요. 일단 콜아웃 블록을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콜아웃 블록 하나 만들고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콘만 좀 아이콘 그대로 써도 될것 같은데. 아이콘을 바꾸고, 위에는 미션, 밑에는 목표라고 써준 다음에, 굵게 하고, 이두 개를 다시 한번 열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서 전환의 열 눌러주면 옆으로 배치가 되죠. 이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미션 밑에다가 블록을 넣으려면은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록이 넘어가니까 미션 밑에 있는 게 아니죠. 미션에서 엔터를 쳐야 미션 블록 밑에 블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이 블록들을 ESC 누르면 블록이 선택되고요. 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위로 눌러주면 다 같이 올라가죠. 이런 형식으로 블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골에다가도 내용을 넣을 건데 회사 목표, 그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넣은 다음에 캠페인 목표, 그리고 이렇게 또 넣어주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는 이미 있으니까 사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죠. 컨트롤 V로 붙이고 내용을
내용들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미션과 목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밑에다가 주요 전략을 할 건데, 앞에서처럼 이 미션 밑에 블록을 넣는 게 아니에요. ESC 눌러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이 블록을 아래로 당겨서 이렇게 파란색 가로선이 완전히 길어졌을 때 선을 떼주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주요 전략. 마크다운으로 제목 이 블록 만들어서 주요 전략 한 다음에 이제 콜아웃 블록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콜아웃 블록에 전략이니까 뭔가 좀 지도나 그래프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요런 거. 전략. 여기에다가 주요 전략의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필요한 블록들을 채워주고요. 다음에는 컨셉과 키 메시지예요. 컨셉과 키 메시지. 4하고 컨셉. 키. 메시지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과 키 메시지는 콜아웃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콜 콜아웃 블록으로 하고 콜아웃 블록의 내용에다 컨셉이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내용은 마찬가지로 일단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블록 전체가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혹시나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이 블록의 메뉴 버튼을 잡고 안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콜아웃 블록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콜아웃 블록 만들어서 얘도 이 컨셉 안으로 밑으로 당겨주세요. 넣고 키 메시지 한 다음에 내용은 그대로 또 불러서 가져오면 됩니다.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핵심 키 메시지와 함께 블록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채널별 세부 예시를 넣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오, 채널별 세부 예시라고 했는데, 이 오는 또 바깥으로 튀어나왔죠.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얘도 안으로 당겨줄게요. 콜아웃 블록 밑으로 넣어주고, 이제 밑에 줄 한번 그어준 다음에 채널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4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글자를 먼저 써야겠죠.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카드툰, 타겟별 카페침2, 쇼폼 영상 이렇게 페이지를 이름을 먼저 써줄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엔터 치고, 인스타그램 카드툰 엔터 치고, 타겟별 카페침2 엔터 치고, 숏폼 영상, 그다음에 쇼츠, 릴스, 틱톡. 글자를 먼저 써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 같이 페이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 눌러서 전환에 보면 페이지라고 있죠. 전환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같이 바꿔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다 선택한 다음에 메뉴 버튼 눌러서 아이콘에 가시면 아이콘을 같이 바꿔줄 수 있어요. 채널별 예시, 뭐, 요런 거, 링크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한꺼번에 내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똑같이 FAQ예요. FAQ는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채널 샵두개 눌러서 FAQ, 그다음에 줄 긋고 토글 블록이죠. 일단 내용을 다 써주는 게 편합니다. 내용을 먼저, 글자를 먼저 쓰고, 일단 다섯 개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 같이 선택해서 토글 블록으로 바꿔줘요. 메뉴 버튼 눌러서 전환에 토글 목록이라고 바꿔줍니다. 다 닫아주고, 밑에 구분서를 또 넣어야 되죠. 엔터 치고, 엔터 쳤을 때 토글 블록이 또 생기는데, 그냥 한번더 엔터를 치면 텍스트 블록으로 바뀝니다. 줄 한번 그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리면 또 블록이 내려오기 때문에 줄 긋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줄 긋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줄 긋고, 아래로 줄 긋고, 이렇게 FAQ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은 이 푸터 같은 느낌이죠. 줄 한번 긋고 연락처.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넣을 거예요. 근데 밑에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또 만들면 이거 이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담당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면 매번 이 기획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거 상당히 귀찮죠? 그래서 동기화 블록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우선은 줄 한번 그어 줄게요. 자, 블록이 위에 있다면 아래로 내려서 줄 한번 그어 주고 이제 contact us를 입력한 다음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블록을 가지고 올 건데 위에 있던 담당자 캠페인 담당자 블록 있죠? 이 표. 얘네들을 블록을 전환시켜줘요. 블록에 전환해 가서 동기화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동기화 블록. 동기화 블록으로 전환을 하면 이 캠페인 담당자라는 블록에 빨간색 사각형이 생겨요. 이제 이거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이 글자를 변경하면 다 같이 변경이 됩니다. 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복사하고 동기화하기라는 버튼이 생기거든요. 이 빨간색 블록이 생기면 복사하고 동기화 누르고 밑에다가 Ctrl V 하시면 캠페인 담당자가 밑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캠페인 담당자는 안 보여주고 싶다. 그냥 이것만 표만 있으면 된다. 하시면 이 캠페인 담당자라는 블록을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은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캠페인 기획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